안녕하십니까. 애도한국학문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156페이지 보일러 설치 시공 기준 두 번째 시간이고요. 거기 보시면 네모 5에 계측기기에서 나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1 압력계에서 나오죠. 한번 읽어보면 보일러에는 KSB 5305 갈로 안에 보시면 불우동간 압력계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기준에 따른 압력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압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에 요거 줄 꺼주세요. 압력계의 눈금은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의 1.5에서 3배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압력계가 요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압력계 안에는 요렇게 눈금이 표시가 되죠. 그래서 최초 눈금은 뭐 당연히 0일 겁니다. 자, 이때 예를 들어서 이 보일러의 최고 사용 압력이 1MPa이었다면 이 눈금판에 최대치가 결국은 1.5에서 3MPa로 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최대 사용 압력에 1.5에서 3배로 한다 이 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도 줄 꺼주세요. 압력계의 문자판 지름은 100mm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보일러에 부착하는 압력계의 경우 60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압력계 문자판 지름은 요 문자판의 지름은 원래 100mm로 해야 되는데 100mm 이상으로 할 수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문자판의 지름이 60mm로 줄어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아래 보면 나오죠. 그 밑에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나오죠. 그래서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나오는데 얘들 이렇게 묶어서 별표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최고 사용 압력 0.5MPa 이하의 보일러로 동체의 안지름이 500mm 이하이며 동체의 길이가 1000mm 이하인 보일러.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동체 안쪽 지름이 500mm 이하 그리고 이 길이가 얼마? 1000mm 이야,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일단 넘어가죠. 그 밑에 보시면 니은의 최고 사용 압력 0.5MPa 이하의 보일러로 전열 면적 2m 자승 이하인 보일러. 이것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 다음 디귿도 최대 증발량 5톤/아워 이하의 관류 보일러. 그 다음 리을에 보시면 소용량 강철제 보일러 또는 소용량 주철제 보일러로 한다. 그래서 이 용량이 작은 보일러, 그래서 소용량 보일러로 갈수록 이 압력계 문자판 크기가 좀 커져도 된다라는 거죠. 왜? 저압이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이 기준이 뭐랑 같아요? 그 밑에 보시면 나옵니다. 꼭지부 어드바이스에 안전밸브 20A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기준과 비슷하다 해가지고 152페이지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안전밸브 첫 항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항목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굳이 어렵게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앞에서 우리가 안전밸브 20A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미리 외우셨다면 요 부분은 쉽게 넘어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넘어갑시다.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압력계와 연결된 증기관 해가지고 기억에 줄 거 주시고요. 황동관, 동관일 경우에는 안지름 6.5mm 이상. 그래서 이 압력계와 연결된 증기관이라는 거는 요 압력계와 밑에 연결되는 배관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배관의 종류가 황동관이나 동관일 경우에는 지름이 얼마? 6.5mm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 니은에도 줄 것입니다. 강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안지름이 얼마? 12.7mm 이상으로 해야 된다. 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디귿에 한번 읽어보면 증기 온도가 483K 요게 210도시 초과 시 황동관 또는 동관 사용을 금지한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4번에 줄 거 주시고요. 압력계에 물을 넣은 안지름 6.5mm 이상의 사이폰관 또는 동등한 작용을 하는 장치를 부착하여 고온 증기가 직접 압력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밑에 보시면 어드바이스에 사이폰관의 역할을 가지고 나옵니다. 줄 꺼주세요. 고온의 증기로부터 압력계의 파손을 방지한다. 그래서 사이폰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보일러가 이렇게 있을 때 보일러 상부에 압력계를 딱 설치한단 말이요. 요 압력계다. 요렇게 P라고 쓸게요. 압력계. 자, 근데 요 압력계를 보일러에 다이렉트로 연결해버리면 고온의 증기가 바로 이 내부로 유입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 압력계 금방 고장나버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 위에 배관을 한번 요렇게 꼽니다. 그리고 압력계를 연결해요.
자, 그러면 요 꼬아놓은 배관 사이에 물이 차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증기가 어차피 지나다니긴 하지만 결국 증기가 사용하다 멈췄다, 사용하다 멈췄다 하기 때문에 이 응축수가 여기 항상 고여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뜨거운 고온의 증기가, 고온 고압의 증기가 바로 압력계로 치고 올라갈 일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돼지 꼬리 모양으로 꼬아둔 관을 사이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갑시다. 자, 15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동그라미 요 압력계의 코크는 그 핸들을 수직인 증기관과 동일 방향에 놓은 경우에 열려 있는 것이어야 함 해서 나오죠.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보일러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사이폰관은 생략하도록 합시다. 그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략하고 배관을 이렇게 그리면은 요 위에 압력계가 설치되죠. 이때 요 배관 같은 경우는 보일러에 어때요? 수직 상태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콕밸브를 설치하게 되면 콕밸브 손잡이가 이 수직인 배관과 나란한 상태일 때 열려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요게 요렇게 돌아가면 잠깁니다. 자, 그래서 이 손잡이는 요 상태에서 요렇게 돌려가지고 열게 되고요. 그리고 요렇게 돌려서 잠그게 됩니다. 어때? 이게 시계 방향으로 잠그고 반시계 방향으로 열게 되는 거죠. 이때 배관과 나란한 상태에서 항시 열려 있는 상태로 만들어 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따지고 보면 병뚜껑하고 똑같아.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잠기고 왼쪽으로 열면은 풀리는 형태입니다. 자, 요런 거를 설명해 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 수위계 나오죠. 동그라미 1에 온수 보일러의 수위 측정을 위해 줄 것입니다. 보일러 동체 또는 온수의 출구 부근에 부착한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에 수위계 눈금 해가지고 요것도 줄 거주세요.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의 1에서 3배로 한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은 뭐 줄만 끊고 넘어갑시다. 자, 그 밑에 보시면 3 온도계 나오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소용량 보일러 및 가스용 온수 보일러는 배기가스 온도계만 설치하며 온도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그 온도계의 종류 얘들이 결국은 보일러 온도계 설치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 동그라미 1, 2, 3번 있죠. 요렇게 묶어서 별표합니다. 그래서 요 녀석들은 필기시험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실기 필답형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보일러의 온도계 설치 위치 세 군데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한번 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은, 자, 온도계 설치 위치입니다. 동그라미 1, 급수 입구, 버너 입구, 절탄기 공기 예열기 전후 온도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 보일러 본체의 배기가스 온도계. 그 다음 동그라미 3, 과열기, 제열기, 출구 온도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녀석들 세 가지 한 번씩들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어드바이스 나오는데 요것도 줄을 좀 꺼주세요. 절탄기, 공기, 예열기 전후에 설치된 경우는 보일러 본체의 배기가스 온도계를 생략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절탄기나 공기, 예열기는 결국 연도 내에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탄기와 공기 예열기 전후에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다면 굳이 배기가스 온도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기가스 온도 측정이 가능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절탄기 공기 예열기 전후에 설치된 경우는 보일러 본체의 배기가스 온도계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4 유량계 보시면 용량 1톤 퍼 아워 이상의 보일러에는 다음의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동그라미 1 줄 긋습니다. 급수관에 급수 유량계 설치, 갈로 안에는 온수 발생 보일러는 제외한다 까지 줄 거 주시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 요것도 줄 거 주세요. 기름용 보일러는 급유 유량계 설치, 갈로 안에 단 2톤 퍼 아워 미만의 보일러로서 온수 발생 보일러 및 난방 전용 보일러에는 CO2 측정 장치로 대신할 수 있다.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에 가스용 보일러에는 가스 유량계를 설치한다 해서 요 가스 유량계 설치 기준인데 문제 상당히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기역, 니은, 디귿 묶어가지고 별표 3개, 1개, 2개, 3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별표 3개 해주시고 줄 다 꺼주세요. 기억해 보시면 가스 유량계는 절연 조치하지 않은 전선과 거리 15cm 이상,
그 다음에 전기전멸기미 전기접촉기와의 거리 30cm 이상, 그리고 전기계량기 전기계폐기와 거리 60cm 이상을 유지할 것. 자, 그리고 니은도 줄거주시고요. 가스유량계 앞에는 여과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가스유량기에 뭐 이물질이 들어가서 유량을 측정하는 걸 방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단에 여과기를 설치해서 이물질을 제거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디귿에도 줄거줘야 되죠. 유량계는 화기로부터 우회거리 2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이 가스 유량계 설치 같은 경우는 물론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중에 가장 눈여겨볼 항목이 이 기역 항목입니다. 자, 이 기역 항목은 왜 그러냐 하면은 좀 헷갈려요. 뭐랑 헷갈리느냐,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151페이지에 보시면 가스 배관과 전기장치의 이격거리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가스 배관과 전기장치의 이격거리랑 얘는 뭐야? 가스용 보일러의 가스 계량기 설치 시 가스 유량계와 그 전기 설비와의 이격거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좀 비교하면서 보셔야 돼. 자, 그런데 이걸 그냥 단순히 비교해라 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좀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앞에 151페이지에서 배운 부분이 이게 그 도시가스 기준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확한 명칭이 이거예요. 배관 이음부와 전기 설비와의 이격거리 라고 해서 법규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 뒤에 갈로 해가지고 용접 이음매를 제외한 배관 이음부와 전기설비와의 이격거리가 우리가 요 151페이지에서 배운 내용이고, 우리가 오늘 방금 배운 내용이 이 가스 유량계와 그 전기설비와의 이격거리예요. 근데 제가 뭐를 실수를 했느냐, 15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 이 법규가 9버전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2013년 이전의 법규를 제 책에다가 적어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강의하다가 낭창하게 그냥 그 옛날 자료를 가지고 책을 만들다 보니까 실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강의하다 보니 책 쓴 대로 강의하다 보니까 어제 촬영할 때는 몰랐는데 오늘 요거 강의 준비하면서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긴가민가 해. 그래서 이래저래 뒤적뒤적 해봤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2013년도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강의를 사실상 수정을 하고 책도 수정을 할까 이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수정하지 않고 여기서 왜 그 부분을 언급하느냐 하면은, 2013년을 기준으로 이후에 법이 개정됐는데 에너지 기능장 필답 문제에서, 이 이후에 필답 문제에서 이 2013년 이전의 법으로 문제를 낸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혹시나 해서 검색하고 이렇게 수소문 해봤습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의 예전의 법을 지우고 이제 개정된 법을 그 수정해서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기존에 내가 뭐 교재 만들면서 실수는 했겠지만 그 기준법을 그대로 두고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게 우리 그 수험자 입장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기준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실수한 부분은 그냥 남겨두고요. 이번 시간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기 전에 제가 실수한 부분이니까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요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대신에 이번에 확실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걸로 좀 위안을 삼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개정되기 전후의 기준을 한번 살펴볼 텐데 제가 이렇게 미리 판서를 해뒀습니다. 요 판서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요런 거예요. 맨 위에 있는 게 가스 계량기의 설치 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개정 연도가 2013년도 12월 18일이에요 그래서 13년도에 개정돼서 현재까지 이용되어 오는 그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야, 가스 계량기가 교재에서는 가스 유량기라고 해서 나오죠. 그래서 요 가스 계량기와 전기 설비 간의 거리를 나타낸 요 법규예요.
그 다음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배간의 이음부 해서 용접 이음매를 제외한 배간 이음부고요. 이 배간 이음부와 전기설비와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개정 연도는 13년 12월 18일 해서 위에 있는 녀석하고 연도는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맨 밑에 빨간 줄 밑에 있는 게 구버전이에요. 어떤 구버전? 이 배간 이음부와 전기설비 간의 거리, 이 개정 이전의 법규가 요 밑에 있는 동그라미 1, 2,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들은 제가 어제 오늘 열심히 찾았습니다. 열심히 찾아가지고 요게 이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준이고 요 녀석이 구버전이에요. 이 녀석은 찾기 쉬워. 그냥 모 사이트 들어가서 출력하면 되는데 이건 워낙에 옛날 기준이 돼가지고 와, 이건 생각보다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제가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이 현재 촬영하고 있는 영상 상단에다가 전부 파일로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뽑아가지고 한 번씩들 읽어보세요. 그럼 도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구버전 그 기준 같은 경우는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개정 연도가 13년도니까 13년도 이전의 기준이라는 것만 알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저도 몰라요. 워낙에 예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13년도 이전의 기준이 요 밑에 있는 녀석이고 13년도 이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요 두 번째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은 배관 이음부와 전기설비 간의 거리, 요 녀석은 가스 계량기와 전기설비 간의 거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현재는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비교해야 되는 거죠. 원래 예전엔 어떻게 했느냐, 이 위에 있는 녀석하고 구버전하고 비교를 했었습니다. 왜? 이 녀석은 개정되긴 했지만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수치값이 그대로야. 그래서 요 녀석하고 요 녀석만 비교해가지고 보시면은 가스 계량기와 이제 전기 설비, 가스 계량기와 전기 계량기 및 전기 개폐기와의 거리는 60cm로 어때? 이 동일해요. 배관 이음부와 옛날 거랑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구버전. 그리고 두 번째, 단열 조치하지 않은 굴뚝, 전기 전멸기 및 전기 접속기와의 거리 같은 경우는 30cm로 같아. 그죠? 1번, 2번 같은 거야. 그래서 배관 이음부와 가스 계량기의 가스 계량 기간, 전기 설비와의 거리 같은 경우는 그 1, 2번 항목은 똑같기 때문에 외우기 아주 좋았어요, 예전에. 그런데 3번 보시면 절연 조치하지 않은 전선과의 거리는 15cm에서 그리고 절연 조치하지 않은 전선과의 거리는 30cm 해가지고 유일하게 다른 게 그냥 3번 항목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9버전에서는 그냥 요 3번만 구분해서 외우셨으면 문제가 풀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 지금은 조금 법규가 어때, 난해해졌지. 어떻게 난해해졌느냐, 일단 없는 법규가 생겨났습니다. 자, 구버전하고 이제 현재 버전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일단 동그라미 3번 항목이 생겼어. 이게 언제? 개정 연도가 17년 8월 7일이래. 아주 최근이죠. 현재 촬영하고 있는 연도가 18년이기 때문에 작년에 개정된 내용이고 개정돼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가된 내용이 뭐냐면은 그전에는 없었어요. 절연 전선에 대한 항목은 없었어. 그전에 보시면은 가스 계량기도 그렇고 구버전 역시 배관 이음매에 대한 그 구버전 역시도 그 피복 전선에 대한 내용이 없어. 근데 요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피복 전선 생겼죠. 그래서 절연 전선 간의 거리는 10cm 이상으로 유지한다. 그래서 요 녀석은 115페이지 기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전기 계량기 및 전기 개폐기와의 거리 같은 경우는 60cm로 어때요? 동일해요. 동그라미 1번 항목은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동그라미 2번 항목 변했죠. 어떻게 변했습니까? 전기 전멸기 및 전기 접촉기는 15cm로 유지한다 해가지고 원래는 어땠어? 9버전은 굴뚝, 단열 조치하지 않은 굴뚝 항목이 있었는데 얘가 사라졌어요. 얘가 사라지고 전기 전멸기 및 전기 접속기만 해가지고 원래 30cm였는데 15cm로 줄여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라진 요 굴뚝은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습니까? 동그라미 4번 항목으로 가버린 거지. 자, 그래서 뭐예요? 원래는 동그라미 3번 항목에 절연 조치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 해가지고 30cm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 굴뚝이 밑으로 와버린 거죠. 굴뚝이 밑으로 오면서 4번 항목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절연 조치하지 않은 전선과 단열 조치하지 않은 굴뚝은 15cm 이상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엄밀히 따지고 보면 9버전에서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이 굴뚝 항목이 요 밑으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30cm 다 어떻게 되는 거야? 15cm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 추가된 항목 한 가지, 절연 전선. 이 내용만 추가된 거예요.
자, 그래서 구버전에서 바뀐 내용은 요 정도입니다. 요게 다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요 2번 항목에 있던 굴뚝을 내려가지고 3번 항목으로 옮겼고요. 그 번호가 이제 4번으로 바뀐 거고, 이때 요 항목들 2번, 3번의 기준들이 15cm로 변한 것밖에 없습니다. 추가된 것은 절연전선 10cm 이상 이거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요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요 기준과, 그래서 배관 이음부에 대한 기준과 이 가스 계량기에 대한 기준을 비교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밑에 거는 이제 무시하고 위에 거만 이제 보자면, 배관 이음부와 가스 계량기의 전기 설비와의 이격 거리는, 동그라미 1번 비교합니다. 가스 계량기와 전기 계량기 및 전기 개폐기와의 거리는 60cm. 그래서 1번 항목은 동일합니다. 전기 계량기, 전기 개폐기는 60cm. 그 다음에 2번 항목 보시면 이제부터 좀 다르죠. 단열 조치하지 않은 굴뚝, 전기 전매기, 전기 접속기가 묶여 있어. 그러면 30cm. 묶여 있을 때, 굴뚝이 묶여 있을 때는 30cm. 그 다음에 2번에 전기 전멸기 및 전기 접속기는 15cm, 굴뚝이 없을 때는 15cm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이건 추가된 거니까, 추가된 거는 배관 이음부 요거밖에 없어요. 얘는 추가된 항목 없어, 그대로 온 거야. 그래서 절연전선 10cm 별도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절연 조치하지 않은 전선과 단열 조치하지 않은 굴뚝 나오면은 15cm, 굴뚝 없이 절연 조치하지 않은 전선과의 거리 하면은 15cm,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 라는 거죠. 뭐 물론 문제에서는 이 계량기에 대한 문제에서 이 굴뚝을 생략하고 전기 전멸기 및 전기 접속기와의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문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30cm가 답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 굴뚝을 빼고서 보면은 좀 쉬워요. 굴뚝을 빼고서 보게 되면 계량기 의 기준 같은 경우는 가스 계량기와 전기 계량기 및 전기 개폐기와의 거리는 어차피 동일한 거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고, 이 전기 전멸기와 전기 접속기, 전기 전멸기와 전기 접속기만 기준이 다르고 나머지는 어때? 똑같은가? 굴뚝을 빼고 보면은 나머지는 15, 15, 그리고 얘는 30인데 얘는 15. 그래서 얘들 동그라미 2번 항목만 다른 거고, 1번, 4번, 1번, 3번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굴뚝을 제외시켰을 때 이렇게 알아두시면 조금 더 쉽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기준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58페이지 보겠습니다. 메뉴에 보시면 오, 자동 연료 차단기 해가지고 동그라미 1에 줄 꺼주세요. 최고 사용압력 0.1MPa를 초과하는 증기보일러에는 저수위 안전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 뭐 기역니은 개인적으로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그럼 동그라미 2번에 줄 꺼주시고요. 열매체 보일러 및 사용온도 393K 120도씨 이상인 온수보일러는 온도 연소 제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 동그라미 3번, 최고 사용압력 0.1MPa를 초과하는 주철제 보일러에는 줄 긋습니다. 온수 온도가 111도씨를 초과할 때는 연료 차단 장치 또는 파일로트 연소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서 이런 건 뭐 그냥 줄만 쭉쭉 끊고 넘어갑시다. 자, 그 밑에 6번 공기 유량 자동 조절기 해가지고 이것도 줄 꺼주세요. 가스용 보일러 및 용량 5톤/아워 가로 안에 보시면 난방 전용일 경우에는 10톤/아워 이상인 유류 보일러는 공급 연료량에 따라 연소용 공기를 자동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이때 보일러 용량이 kcal/h로 표시되어 있을 때에는 60만 kcal/h를 1톤/h로 환산한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7. 연소 가스 분석기 해가지고 가스용 보일러 및 용량 5톤/h, 난방 전용일 경우에는 10톤/h 이상인 유류 보일러는 배기가스 성분, 뭐 O2, CO2 중 한 성분을 연속적으로 자동 분석하여 지시하는 계기를 부착한다. 다만 줄 것입니다. 용량 5톤/h, 난방 전용은 10톤/h 미만인 가스용 보일러로서 배기가스 온도 상한 스위치를 부착하여 배기가스가 설정 온도를 초과하면 연료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밑에 네모 6에 스톱밸브 및 분출밸브 해가지고 1. 스톱밸브
증기 밸브는 유량을 조절하기 쉬운 구조의 글로브 밸브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줄 긋습니다. 글로브 밸브를 다른 말로 스톱 밸브라고 한다. 그래서 글로브 밸브 그 구조상 이렇게 닫혀 있으면 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한번 스톱되죠. 스톱됐다가 서서히 열면은 조금씩 이렇게 빠져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번 멈춰준다라고 해가지고 스톱 밸브의 일종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줄 꺼주세요. 증기의 각 분출구에는 스톱밸브를 설치한다. 해서 갈로안해 보시면 안전밸브, 과열기의 분출구 및 제열기의 입출구를 제외한다. 해서 나오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증기가 이렇게 치출되잖아. 그러면은 여기 위에 스톱밸브를 설치해 줘야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결국은 스톱밸브라는 게 주증기 밸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맨홀을 가진 보일러가 공통의 주증기관에 연결될 때에는 줄 긋습니다. 각 보일러와 주증기관을 연결하는 증기관에 2개 이상의 스톱 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들 밸브 사이에는 충분히 큰 드레인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뭐 보일러가 2대 이상이다. 보일러가 2대 이상이다. 그러면 이 그 주증기관이 나가는 주관이 따로 설치됩니다. 이렇게 주관이 따로 설치되는데 요 사이에 스톱 밸브를 당연히 2개 이상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뭐 보일러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그 밸브의 수도 더 늘어날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153페이지 상단에 읽어보면은 동그라미 3 호칭 압력은 최대 사용 압력 이상 또는 최소한 0.7MPa 이상으로 한다. 그 다음 동그라미 4, 65mm 이상의 증기 스톱 밸브는 바깥 나사형의 구조 또는 특수한 구조로 하며 밸브 몸체의 개폐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 다음 5번에 줄 것입니다. 물이 고이는 위치에 스톱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물빼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응축수를 배출해줘야 된다. 이 소리겠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 분출 밸브 해서 분출 밸브는 뭐예요? 우리가 뭐 수저 분출, 수면 분출할 때 사용했던 그 밸브들을 분출 밸브라고 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에 줄 것고요. 보일러 아랫부분에 분출관과 분출밸브 또는 분출코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관류보일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왜? 관류보일러는 넣어준 그 수량만큼 증발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뭐 10kg 넣으면은 증기가 10kg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분출밸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소리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줄 긋습니다. 분출 밸브의 크기는 호칭 지름 25회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단 전열 면적이 10m 자승 이하인 보일러에는 호칭 지름 20회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에도 줄 거 주시고요. 최고 사용 압력 0.7MPa 이상의 보일러의 분출관에는 분출 밸브 2개 또는 분출 코크, 분출 밸브를 직렬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도 줄 것입니다. 분출 밸브는 최고 사용 압력 1.25배 이상 또는 최소한 0.7MPa 이상에 견뎌야 한다. 그리고 갈로 안에 주철제의 것은 1.3MPa 이하, 흑심 가단 주철제의 것은 1.9MPa 이하에 사용한다. 자, 그래서 뭐 분출 밸브는 최고 사용 압력 1.25배 이상 요 수치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5번도 줄 긋습니다. 분출 코크는 반드시 글랜드 패킹이 있어야 한다. 코크 밸브가 뭐예요? 손잡이가 이렇게 돌아가잖아. 그래서 코크라는 게 90도 회전하면서 개폐해주는 밸브이기 때문에 손잡이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간다라는 거는 그 밑에 어드바이스 보면은 글랜드 패킹을 설치하는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글랜드 패킹 줄 것입니다. 밸브 회전축, 펌프의 회전 부위 등의 누설을 방지하는 패킹이다.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밸브니까, 회전하면서 개폐하는 밸브니까 당연히 글랜드 패킹을 설치한다라는 소리예요. 자, 이제 그 밑에 6번에 보시면 이것도 줄 거 주세요. 2개 이상의 보일러에서 분출관을 공동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단 개별 보일러마다 분출관에 체크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체크밸브를 설치해 가지고 역류의 위험을 방지하기 때문에 그 예외로 할 수 있다라는 소리고요. 자, 그 밑에 3. 기타 밸브 해가지고 보일러 본체에 부착하는 기타 밸브의 호칭 압력은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최고 사용 압력 이상에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이 소리가 되겠죠. 자, 그 밑에 이제 개념 잡기 문제 한번 풀어보면 분출 밸브의 최고 사용 압력은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의 몇 배 이상이어야 하는가. 제가 요 수치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동그라미 4번 항목에 나왔던 1.25배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160페이지 위에 보시면 네모 7 운전 성능 해가지고 그 밑에 1 운전 상태 해서요. 보일러는 운전 상태, 전격 부하 상태를 원칙으로 한다. 전격 부하 상태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운전 상태에서 이상 진동과 이상 소음이 없고 각종 부품의 작동이 원활해야 한다. 뭐 당연한 소리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배기가스 온도 해가지고 동그라미 1 유류용 및 가스용 보일러, 열매체 보일러는 제외한다 되어 있고요. 출구에서의 배기가스 온도는 주위 온도와의 차이가 전격 용량에 따라 아래 표와 같다. 이때 줄 것입니다. 배기가스 온도의 측정 위치는 보일러 전열면의 최종 출구로 하며 폐열 회수 장치가 있는 보일러는 그 출구로 한다. 그래서 앞에서 뭐 과열기, 제열기, 절탄기, 공기열기 이런 게 설치가 되면은 그 녀석들의 온도가 결국은 배기가스 온도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배기가스 온도차에서 갈로의 설치 시공 기준 해가지고 표 나오는데 요거는 뭐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줄 끊습니다. 열매체 보일러의 배기가스 온도는 출구 열매 온도와의 차이가 150도씨 이하여야 한다. 그래서 150도씨를 넘어가 버리면 그만큼 열 손실이 커진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150도씨 이하로 유지시켜줘야 된다. 라는 소리겠죠. 자, 그 밑에 3 보일러의 외벽 온도 해가지고 보일러의 외벽 온도는 주위 온도보다 30도씨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자, 넘어갑시다. 4에 저수위 안전장치에서 동그라미 1에 저수위 안전장치는 연료 차단 전에 경보가 울려야 하며 죽었습니다. 경보음은 70dB 이상이어야 한다. 그럼 동그라미 2 온수 발생 보일러 액상식 열매체 보일러 포함의 온도 해가지고 그 뒤에 줄 것입니다. 연소 제어 장치는 최고 사용 온도 이내에서 연료가 차단되어야 한다. 자, 그리고 넘어갑시다. 161페이지 이제 넘어가 보시면 네모 8 해서 설치 검사 기준 및 계속 사용 검사 기준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밑에 1 설치 검사 기준 갈로 1에 수압시험 압력 해서 나오죠. 그래서 동그라미 1에 보시면 강철제 보일러 수압시험 압력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이제 요 녀석은 문제 상당히 잘 나와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묶어서 별표해 주시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기역에 줄 거 주세요.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이 0.3MPa 이하일 때는 그 최고 사용 압력의 두 배로 한다. 그 다음 뒤에 읽어보면 단 그 시험 압력이 0.2MPa 미만인 경우에는 0.2MPa로 한다. 자, 그 다음 니은에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이 0.43MPa 초과 1.5MPa 이하일 때는 그 최고 사용 압력의 1.3배에 0.3MPa를 더한 압력으로 한다. 요것도 줄 거 주시고 그 다음 디귿도 줄 거 주세요.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이 1.5MPa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한다. 자, 그래서 요 줄근 내용들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수압 시험 압력인데 요런 거예요. 기준이 일단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이고요. 요거를 메가파스칼로 표시하면 0.43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0.43에서 1.5 메가파스칼, 그리고 1.5 메가파스칼 초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0.43 MPa 미만, 그리고 0.43에서 1.5 MPa 미만, 그리고 1.5 MPa 초과 시에는 이 수압 시험 압력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요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 수압 시험 압력은 요 0.43 MPa 미만일 때는 최고 사용 압력 요거를 P라고 합시다. 그래서 최고 사용 압력 P 곱하기 2 해서 0.43 MPa 미만일 때는 두 배로 해라 이 소리입니다. 최고 사용 압력의 두 배로 수압 시험을 해라 이 소리입니다. 근데 이때 단 그 시험 압력이 0.2 MPa 미만인 경우에는 그냥 두 배 수치 말고 0.2 MPa로 수압 시험 해라 라는 소리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0.43 MPa에서 0.15 MPa 미만인 경우에는 얼마로 합니까? 최고 사용 압력 곱하기 1.3배 하고요. 여기에다가 더하기 0.3 MPa
해가지고 수압시험 압력을 뽑아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1.5 메가파스칼을 초과했을 때는 최고 사용 압력 곱하기 1.5배 해서 수압시험 압력을 산정해라 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간단하죠. 그래서 이 부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 아주 잘 나와요. 그리고 이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주철제 보일러의 수압시험 압력 해가지고 이것도 기역, 니은 묶어서 기역, 니은 묶어서 별표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 0.43 메가파스칼 이하일 때는 그 최고 사용 압력 최고 사용 압력의 두 배로 한다. 단 시험 압력이 0.2 메가파스칼 미만인 경우에는 0.2 메가파스칼로 한다. 그 니은의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이 0.43 메가파스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최고 사용 압력의 1.3배에 0.3 메가파스칼을 더한 압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어때요? 위에 나온 거랑 똑같아.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 강철제 보일러에 있던 요 세 가지. 잘 안 나오노. 자, 요 세 가지를 모두 이제 보게 된다면 얘는 이제 강철제 보일러예요. 그 주철제 보일러일 때는 어떻게 돼? 요 두 가지 기준만 가지고 본다라는 거지. 주철제 보일러. 자, 그래서 어때요? 강철제 하나만 외워버리면은 주철제는 자연스럽게 외우시는 겁니다. 위에 두 개만 딱 덩그러니 있으면은 주철제 보일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3번에 가스용 온수 보일러는 강철제인 경우에는 동그라미 1, 주철제인 경우에는 동그라미 2를 규정으로 한다. 그래서 뭐 보일러의 그 종류에 관계없이 재질이 강철제냐 주철제냐 요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개념잡기 문제 한번 보시면 강철제 증기 보일러의 최고 사용 압력이 0.4 메가파스칼인 경우에 수압시험 압력은 해서 나오죠. 자, 강철제 증기 보일러의 최고 사용 압력이 0.4 메가파스칼이다. 그럼 이 세 가지 기준 중에 어디에 속해요? 여기에 속하지. 0.43보다 작은 수치잖아. 그렇기 때문에 0.4 메가파스칼 요 최고 사용 압력 곱하기 2배 하면 되죠. 2배 하게 되면은 이 수압 시험 압력은 0.8 메가파스칼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문제 한번 풀어보니까 기준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답은 3번 0.8 메가파스칼입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넘어갑니다. 갈로 2, 수압 시험 방법 해가지고 요런 거는 쭉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동그라미 1, 공기를 빼고 물을 채운 후 천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된 시험 수압에 도달된 후 줄 긋습니다. 30분이 경과된 뒤에 검사를 실시. 그래서 실시하여 검사가 끝날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한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6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동그라미 2에 시험 수압은 줄 긋습니다. 규정된 압력의 6%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모든 경우에 대한 적절한 제어를 마련해야 한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수압 시험 중 또는 시험 후에도 물이 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연한 소리고요. 자, 그 밑에 갈로 3번에 가스 누설 검사 해가지고 동그라미 1에 외부 검사 보일러 운전 중 줄 긋습니다. 빗눈물 시험 또는 가스 누설 검지기로 배관 접속 부위 및 밸브류 등의 누설 유무를 확인한다. 그래서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되겠죠. 자, 그 밑에 동그라미 내부 검사에서 공기 불활성 가스로 줄 긋습니다. 최고 사용 압력 1.1배 또는 840mH2O 중 높은 압력 이상으로 가압 후 24분 이상 유지시켜 압력의 변동을 측정한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갈로사의 운전 성능에서 가스 보일러 및 용량 5톤파워, 난방용 10톤파워 이상인 유류 보일러는 부하율을 90%±10%에서 45%±10%까지 연속적으로 변경시켜 배기가스 중 O2 또는 CO2 성분이 사용 연료별로 적합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해가지고 동그라미 1에서 5번까지 이렇게 묶어서 별표해 주시고요. 얘들은 그냥 별표만 하고 넘어갑시다. 문제 나오면 보자고요. 자, 그 밑에 2번에 계속 사용 성능 검사 기준에서 운전 성능은 중류 연소 시 CO2 11.3%, 경유 연소 시 CO2 9.5% 이상,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용량에 따른 배기가스 온도차 해서 밑에 보시면 배기가스 온도차 성능 검사 기준 해가지고 표 나오는데, 자, 요 표도 참고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자, 앞에서 몇 페이지냐. 160페이지에 나왔던 그 기준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60페이지 같은 경우는 설치 시공 기준이고요. 그리고 162페이지 지금 요 페이지 같은 경우는 성능 검사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조금 차이가 나고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3에 줄 끊습니다. 열매체 보일러의 배기가스 온도는 출구 열매 온도와의 차이가 200도씨 이하여야 한다. 그래서 앞에서는 150도씨였는데 여기서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200도씨 이하가 되는 거고요. 그럼 동그라미 4번에 줄 끊습니다. 배기가스 온도 측정은 보일러 전열면 최종 출구로 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폐열 회수 장치가 있으면 폐열 회수 장치 최종단의 온도계가 결국 배기가스 온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6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어드바이스 나오죠. 비교해가지고 배기가스 함량 측정, 배기가스 분석은 가스 흐름이 안정되고 유속 변동이 적은 곳으로 한다.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5번에 가스 보일러 배기가스, 요게 일산화탄소비인데 그래서 요 CO2분의 CO가 0.02 이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CO2분의 COB가 0.02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는, 자, 우리가 따지고 보면 완전 연소하게 되면은 이 CO2가 발생하고요. 자, CO2가 완전 연소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 CO, 일산화탄소는 뭐예요? 불완전 연소야.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거 불완전 연소비죠. 그렇기 때문에 가스 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이 따지고 보면 불완전 연소비는 0.02%가 좋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왕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